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율법학자들의 잘못과 위선을 책망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랩돈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위선을 꾸짖으시며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같이 종교적 허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육적인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진실되게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이 가장 크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